속보입니다. 홋카이도에서 이와테 현에 걸친 태평양 앞바다에서 규모 9 클래스의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새로운 정보 제공을 일본 기상청이 내일 16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홋카이도에서 지바현 사이 태평양 앞바다에는 후릴시마 해구와 일본의 도랑으로 불리는 두 개의 판 경계가 있어 규모 9급의 거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연안부를 중심으로 최대 30m가량의 쓰나미가 예상되는 등 사망자는 최악의 경우 일본 해도랑 지진으로 약 19만 9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 지진의 방제 대책의 하나로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 내무로 앞바다에서 이와테 현 산리쿠 앞바다에 걸쳐 규모 7 정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추가로 규모 9급의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홋카이도 산리쿠 해역 후발 지진 주의 정보 제공을 16일부터 시작합니다. 대상이 되는 지역은 홋카이도에서 지바현에 걸친 182개 시정촌으로 이 정보가 발표될 경우 이들 지자체는 지역 주민 등에게 일주일간 흔들림을 느끼거나 쓰나미 경보가 발표되었을 때 즉시 대피할 수 있는 태세를 취하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단, 결코 거대 지진의 발생을 정확도 높게 예측하는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일본 내각부는 사전 대피 요청 등은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12월 21일 1년 전 일본 내각부에서는 일본 북도 호쿠 바다의 일본 해구와 북쪽 쿠릴 해구 옆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최대 19만 9천 명이 사망한다는 피해 상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홋카이도에서 이와테 현에 걸친 태평양 앞바다에서 규모 9 클래스의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새로운 정보 제공을 일본 기상청이 내일 16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도호쿠 지방 태평양 연안 지역인 아오모리현 하치노해에서 미야기현 마쓰시마까지 이어지는 해안 지역인 산리쿠 지역에 계속하여 강진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산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 이상의 무감지진도 발생하였으며 매일같이 최근 산리쿠 앞바다에서 무감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또한 산리쿠 앞바다 근처의 일본 홋카이도 도카치 앞바다에서도 규모 5 클래스의 강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곧 동일본 대지진에 버금가는 규모의 거대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이번 일본 기상청의 발표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